안녕하세요, 달빛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 삼각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간편하잖아요. 이렇게 작게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데 어떤 제품이 좋았는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. 울람지의 MT08이라는 모델인데요. 아담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딱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나요. 이 정도 사이즈에 뭐 스마트폰이든 액션캠이든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장점이죠. 긴 삼각대는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. 이 제품은 MT16이라는 모델이에요. 둘 다 브이로그 삼각대로 이렇게 나온 건데 크기 차이가 이미 나죠.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늘어나기도 하고 거의 한 1.5배가 더 큽니다. 그리고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. 옆에 하슈 소켓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직접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편하게 카메라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제품 말고도 하나 더 추천을 할 게 있는데 울란지의 MT34라는 모델이에요. 사이즈 차이가 크죠. 무게는 막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. 이게 일단 훨씬 길게 늘어난다는 점이 긴 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. 돌려서 장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좋기도 하고 스마트폰 거치대가 필요가 없어요. 여기서 바로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울란지의 라인업은 조금 더 다양합니다. 이 제품들 말고도 다른 울란지 미니 삼각대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편한 걸 고르시면 돼요. 이 울란지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의 촬영 장비를 다루는 브랜드였거든요. 근데 이제 가성비가 아니에요. 이 삼각대가 지금 한 15,000원대, 16,000원대 정도 합니다. 이 작은 게. 근데 이게 제가 살 때만 해도 8,000원대였어요. 아니 물가가 아무리 상승을 해도 두 배가 비싸진다는 게 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살 거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17,000원 정도거든요. 이거 살 것 같아요. 훨씬 늘어나잖아요. 개인적인 평이니까요. 이런 비슷한 제품이 알리에 검색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. 오히려 더 좋은 제품도 있어요. 물론 이게 마감이 좀 깔끔한 부분이 있긴 한데 바로 이 모델을 제가 알리에서 구해봤거든요. 크기는 약간 크죠. 이게 좀 더 길죠. 돌리면서 장착을 하는 방식이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장착하는 방식이 저렴한 미니 삼각대에는 없어요. 하슈 소켓까지 있습니다. 헤드가 분리가 돼요. 볼헤드만 따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. 되게 재밌는 건 이렇게 생긴 볼헤드는 가격대가 만원대가 넘어요. 이게 아무리 저퀄리티여도 하슈 소켓이 있고 돌려서 장착할 수 있는 이 볼헤드가 포함이 된 이 미니 삼각대가 겨우 6,000원대예요. 15,000원 이건 6,000원. 물론 이제 배송비가 좀 있긴 합니다. 그래도 배송비까지 고려하더라도 만원 안쪽으로는 살 수 있어요. 이 삼각대를.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값어치 이상을 하는 가성비 제품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젠 가성비의 울란지는 옛말입니다. 마감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이 삼각대가 펼쳐지는 각도도 울란지께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제품을 원하신다면 그 두 가지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 2만원대 정도고 요거는 17,000원대 정도 하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대예요. 얘가 훨씬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 스마트폰도 장착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고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슈 소켓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에는 그게 없거든요. 옆에 하슈 소켓에다가 포켓 조명이나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 같은 거를 장착하시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는 게 더 낫죠. 오늘 영상에서 이 네 가지의 미니 삼각대를 제가 다루어 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제품이 펼쳤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미니 삼각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 바이. 썸네일 각인가? 이렇게? 조금 내려요. 좀 내리면? 이렇게?